제가 애니나 유튜브나 게임을 지금 잘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. 특히 요즘 들어죠.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여가 생활에 이런 게임이나 애니나 이런 걸 즐기지 못하게 된 게. 생각해 보면 어릴수록 놀이나 여가 생활 같은 걸잘 즐기는데, 나이를 먹어가면서 못 즐기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.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. 옛날 초코볼을 생각해 보면, 하루 6시간씩 게임을 하고도 죄책감이 하나 없었어요. 오히려 아쉬워합니다.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. 또몇년 전에 초코볼을 보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. 그래도 진짜 죄책감이 하나 없었죠. 그런데 지금은 20분만 유튜브를 봐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불쾌함이 막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. 이 불쾌함 때문에 게임은 키지도 못하고 있어요.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생각을 하니까 즐길 수 없게 된것 같더라고요. 아마 대부분 모두 그럴 거예요. 옛날에, 어릴 때, 아무 생각 없이 놀이를 즐겼죠. 근데 지금은 게임도 못해, 취미 생활도 못해, 놀이도 못해, 장난감도 안 사. 어릴 때그 생각 없음을 모두 잃어가고 있어요. 뭐 저도 그렇고요.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.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따로 살고 싶어지는 것처럼, 이건 생각하기 이전에 본능에서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봐요, 저는. 나이를 먹을수록 게임,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퉁쳐서 말하자면, 그리고 뭐 유튜브 보는 거, 애니 보는 거, 취미생활로 뭐 장난감이나 뭐 그런 거 사기, 좋아하는 거 사기, 이런 건 정말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나 봐요, 나이를 먹어가면. 이건 아마 정말로 생각 이전에 본능에서부터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본능이 그걸 막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이를 먹어가면 어릴 때의 모습을 벗어나야 하기도 하고, 뭐 직장생활이나 자신이 꾸릴 가정을 위해서 어릴 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몇몇 어른 중에서 이상하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충분히 그 인생이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보통 보면 알죠?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동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.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취미로 뭘 장난감 같은 거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그 유튜브 활동 이전에 그냥 사람 자체가 행복해 보이기는 게 있어요. 반대로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 중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 출근하기 싫다, 아 퇴근하고 싶어, 이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. 이건 좀 비극이긴 해요.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든 비극이죠. 그리고 이 비극을 좀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은, 그런 사람들이 좀 일찍 돈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겠지만, 그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, 저처럼 동심을 아직까지 잃지 않은 사람들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취업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. 뭐 매일매일 10시간씩 하고 그러진 못해도. 뭐 그래서 하루에 은근히 그 놀고 쉴 시간이 많아요. 근데 위에서 말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을 비우고 놀지는 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좀 괴로운 부분이죠.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애니나 이런 걸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해결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. 생각을 안 하면 되죠, 사실. 그냥 생각을 비우고 그냥 멍하게 편하게 영혼 없이 그냥 하면 돼요. 그래서 왜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 중 일부는 퇴근하면 그냥 멍하게 게임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게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닐까요? 멍하게 있었다는 건 직장 생활이 그만큼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, 그런 얘기고, 인생이 힘드니까 당연히 여가 생활을 멍하게 생각 없이 즐기게 되는 거고, 이게 정말 여가 생활을 게임이나 애니 이런 걸로 즐기는 옳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, 저는. 물론 그 생각 없이 사는 게
말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. 생각 없이 살아라, 이게. 매사에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. 일할 때, 공부할 때, 이럴 땐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데. 근데 확실한 여가 생활일 때, 확실한 여가 시간일 때, 확실히 쉬는 시간일 때, 이때는 좀 생각 없이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건데, 이게 다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, 뭐 해외의 축구 감독과 한국의 축구 감독을 봤어요. 한국의 축구 감독은 뭐 축구팀을 훈련을 시켜? 쉬는 시간 있잖아요. 쉬는 시간에 쉬었다고 뭐라 해요, 한국 축구 감독은. 근데 이게 뭐 다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, 저는. 그냥 한 영상에서 그랬어요. 그 영상에서 한국 축구 감독은 자기네 선수들이 쉬는 시간일 때 쉬었다고 혼내. 근데 서양의 축구 감독의 그런 훈련 과정을 봤는데, 훈련할 때 훈련하고 쉴 땐 절대 안 건드려. 쉴 때는 무슨 짓을 할지 안 건드려. 이걸 본 것 같아요. 이게 뭐 진짜 맞는지 어딘 건지 모르겠는데, 제가 본 거에선 그랬던 것 같아서 그거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랬어요. 어쩜 이게 그냥 한국인의 습성이 아닐까 싶어. 쉴 때 쉴 수 없는 게. 좀 딴 얘기는 했는데, 뭐 저의 경우는 어차피 1년 동안은 집에서 꼼짝없이 공부만 해야 되는데, 생각이 많다고 쉬지 못하면 뭐 계속 공부만 하고 머리는 심란한데 쉬지도 못해. 결국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. 그리고 생각하느라 내 쉴 수 있는 여가 생활, 여가 시간을 못 즐기는 게 당연히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죠, 이건.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고, 쉴 때는, 여가 시간일 때는 정말 생각 없이 게임이나 그냥 뭐 아무거나 즐기면 돼요.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긴 해요. 만약에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심란한 상황이야. 근데 누가 와서 야! 그냥 생각 비우고 놀아! 한다고 누가 어떻게 바로 생각 비우고 놀고 그러겠어요. 그치만 그렇다고 생각 비우기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. 말이 쉽지 라는 말이 있는데,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말이 쉽지로 끝날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말이 쉽지라는 말에 막혀서 멈추면 진짜 멈춘 게 되잖아요. 발전 없이 멈춘 게 되잖아요. 물론 이거에 힘든 일인데 해봐야죠. 지금도 공부하느라 뭐 여러 생각 때문에 힘든데, 생각 비우는 건 더 힘들 거예요. 그래도 해보려고요. 아, 그래서 어디 막 미국 하버드 대학 이런 되게 교육 수준 높은 대학교에서 명상하는 거를 연구한다고 해요. 그게 정말 좋긴 한가 봐.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멍청한 사람은 절대 명상하지 않아요. 좀 똑똑했다고 들어본 사람들은 확실히 명상을 관심을 있어 하긴 해요. 아무튼 뭐 생각을 좀 비워봐야, 생각을 비우는 방법을 알아야 공부하다가 쉴 때도 확실히 쉬면서 노는 시간을 더 알차게 즐길 수 있을 테고,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테고, 이런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공부도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할 테고, 정말로 결국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. 공부하기와 놀기는. 집중하며 일하고 생각 없이 놀기.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정신이 망가져요. 결국은 둘 다 밸런스를 이뤄야 해요. 둘의 균형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긴 하죠. 제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떨진 모르겠지만, 전교 1등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떨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노력할 시간엔 정말 노력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할 테고, 생각 없을 시간엔 정말 생각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해요. 반대로 좀 열정적이지만 무식한 사람들 있잖아요. 쉴 시간 없이 무조건 노력만 하다가 제풀에 지치게 되지 않을까 해요.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그 한 2년? 1년? 내내 야자를 한 번도 안 빠진 친구가 있어요. 그때 6, 7등급이야. 이러면 결국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난 야자 한 번도 안 했는데, 공부하기 싫어서 기절까지 했는데 5등급, 4등급 이렇게 나왔는데, 한 번도 야자 안 빠지고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공부 시간에 한 번도 존적 없는 애가 7등급이야. 얼마나 인생 억울하겠어. 뭐 저는 이제부터라도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고, 공부 끝난 저녁 시간에는 확실히 좀 생각 없이 여가를 즐겨보려고 해요.
분명 이 방법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게제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생각하지 말고, 계산하지 말고.